친구들 안녕. 커터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주 언니예요. 언니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잘 지낸 기념으로 언니 제가 이런 걸 나눠줄게요. 고마워. 젤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젤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언니들이 이렇게 내가 뭐 줬다고 고마워하니까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그렇군요. 네. 언니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잖아요. 갑자기? 아, 네. 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인사했겠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탕을 줘도 고맙다고 말하는데, 아빠 죽겠다고 막 하다가 그걸 고쳐주면 당연히 고맙다고 말해야죠.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요?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당연하잖아요. 이까지 젤리도 고마운데. 나 같으면 막 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건 좀 맞아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인사를 모두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인사를 까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전에 어떤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만지면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을 밖에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살려주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갔어요. 신난다! 멀리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은 예수님한테 나병이 오르면 안 되니까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오, 저기 나병 환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약간 의사 같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나은 걸 보면 이제 들어가서 함께 살아도 된다 라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같이 살 수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보니까 병이 점점 다 나은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막 달려갔겠죠? 네. 근데 아까 그 나병 환자들 몇 명이라고 했지요? 아. 몇 명이었지? 아, 그니까, 7명인가? 10명! 아, 그렇죠. 아, 아까 네. 10명이라고 했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렇죠.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어디 갔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10명 모두 병나음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군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가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있어요.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친구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떤 친구를 그릴까?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림 그릴 거예요. 자, 종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사인펜하고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 이색깔 할게요. 어떻게 만들어요? 잘해요. 이렇게 길다란 네모난 종이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 장만 들어서 이렇게 반을 또 접어주세요. 접었나요? 네. 자, 접었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 친구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사인펜으로. 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죠? 자,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얼굴 동그란 얼굴 모양 이렇게 그렸어요. 눈도 그래요?
네. 눈이 다 네모난. 괜찮아요. 얼굴은 네모난 친구도 있어요. 네. 여기 눈도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저처럼 리본을 한 친구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머리카락에 리본도 붙여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꾸며보세요. 자, 이렇게 다 그렸어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언니. 자, 그러면 자, 입을요. 입을 이렇게 크게 그려줄 거예요. 언니 입이 그렇게 커요?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요 입을 표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입인 거예요. 네. 짠, 이렇게 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언니 너무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 사망됐어요. 사망. 아니에요. 이거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친구가 완성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웃을 때, 기분 좋아서 때 웃을 때 아하하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뭘 표현하게 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남이가 썼어요. 주주님 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입을 닫으면 웃고 있지만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친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빨리 색칠을 해볼까요? 네. 색칠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네네네. 우와, 아 귀엽다 주주 언니. 주주 언니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이렇게 완성. 완성. 짜잔. 잡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이렇게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안녕.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씨앗이 미쳤어요.